네, 민생투쟁 성적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지 오늘로 시청자 여러분 벌써 18일째입니다. 18일째. 내일 광화문에서 이제 장외 집회를 여는 것으로, 한국당의 이제 장외 투쟁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황교안 대표, 오늘은, 경기도 지역을 찾은 모양입니다. 자,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정부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민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재라는 말까지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사실상 김민지 기자, 오늘 저 경기도 도는 일정으로 사실상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일 뭐 한국당 차원의 집회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요. 지난 7일 부산에서 출정식을 시작한 이후에 뭐 부울경을 시작해서 TK 지역, 호남, 네. 강원, 수도권까지 이렇게 쭉 민생투쟁 대장정을 오늘로써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사실 황 대표 상당히 그동안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 대장정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그간의 모습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저도 불안하겠네. 아마 저도 피곤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가도 됩니다. 제가 뭐 잠깐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저 불편만 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네. 네. 오이도 큰 우리 어촌계의 발전을 위하여! 네. 기자분들에게는 뭐 조심 미안합니다. 한잔하시겠어요? 우리 정부가 안보 의식이 약해져서 우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런 안보는 곧 민생이다. 자, 뭐 황교안 대표 민생투쟁 대장정 투어가 사실상 오늘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동안 한 4,000km를 황 대표가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뭐 마무리가 되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뭐 얻은 것도 좀 있고 잃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얻은 것과 잃은 것 중에 좀 어떤 게 더 많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평가로 본다면 일단 내부 결속 집안 단속에 성공했죠. 집안 단속에 성공했다.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가 됐을 때 사실 초기에는 우려의 눈길도 있었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 관료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요 한 18일간의 일정을 통해서 계속 언론에 오르내렸고 관심을 가졌고, 예. 때로는 독한 발언, 때로는 또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일정 정도의 리더십을 보이면서 당을 장악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가 탄핵 국면 위에 괴멸이 되다시피 했었는데, 이 보수의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죠. 예. 이 고정 열성 지지층들을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다. 그래서 일정하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또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을 확고하게 올려 세웠다. 예. 이런 면에서는 집안 단속 내부를 성공했고,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게 이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보는데, 괴멸했던 보수를 결속시키다 보니까 강한 발언, 강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집안 단속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집안에만 머물자고 밖에 나가서 또 이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마음을 사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연의 중도층 확장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남은 숙제로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 팀장께서는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충청 지역 그 민생투어 대장정 일정 소화할 때 직접 1박 2일 동안 황 대표 지근거리에서 동행 취재도 하셨잖아요. 예. 사실 뭐 이번에 뭐 이틀간만 동행 취재한 것 뿐만 아니고, 예. 사실은 황 대표는 이제 검찰 공안검사 할 때부터 1994년부터 알게 되고 그전부터 쭉 서로 연락을 해왔으니까 지금 벌써 20여 년 이상, 25년 이상 된 건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제가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는 장면부터 이제 가서 쭉 지금 고추 지지대 세울 때. 세울 때 이제
원래 우리는 이제 망치로 많이 했는데 새롭게 저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 저런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걸로 이제 땅땅땅 때려가지고 지지대를 세우는 건데 네. 그날 이제 저것도 처음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18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개펄 체험이든 아니면 뭐 고추 지지대를 만들든 아니면 청소원 역할하든 등등 모든 부분이 사실은 처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처음으로 민생 체험을 해봤다. 민생 체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그 부분은 뭐였냐면 황교안 대표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했었거든요. 또 질문도 하고 또 대책도 묻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황교안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요. 역시 전형적인 32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서 어떤 질문이 오거나 뭘 이렇게 대책을 요구하면은 바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이 대책을 내주려고 해요. 아, 어떤 대책을. 근데 뭔가 대책이라고 물어보면 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예. 근데 대부분이 저기에 가서 보면은 대책이 그렇게 쉬운 대책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요구 자체가 좀 무리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이 되려면 그 대책에 대한 해결책을 내주기 전에 아, 그 해결책, 그 이런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고 공감을 하는 아하.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에이. 그 부분은 아직도 상당히 예. 좀 어려운 부분 좀 황교안 대표로서는 아직 아쉽다. 몸에 배지 않은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예. 실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은 잘 했지만은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 제시 나름대로 예 비전과 대안 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조차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부분들이 예. 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득도 있고 실도 있고 그런 것이겠죠. 근데 개인 황교안도 보면 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이후에 그 전에 뭐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시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죠. 세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독재. 그것도 좌파 독재입니다. 진짜 독재자인 우리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저기서 지금 대면인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고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정권을 믿고 우리가 참 잠이나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단어 사용이 좀 독해지고 있죠. 뭐 이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군을 뭐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 등등. 그렇다면 김민지 기자랑 궁금한 게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이 사실상 오늘 마무리된다. 그럼 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조사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네, 저런 대장정이 얼마나 공감을 얻었는지 지지율로 좀 살펴봤는데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요. 자유한국당이 지난주에 비해서 그냥 변함이 없는 그런 답보 상태의 모습을 아하, 보였습니다. 네, 뭐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뭐 다양한 해석은 있지만 어쨌든 추이를 좀 살펴봤을 때 지지율이 크게 오르거나 또 내려가지도 않는 그냥 똑같은 지지율을 상태를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지율은 이제 전체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름 붙이기를 장애투쟁이라고 했습니다만 공식 명칭이 민생투쟁 대장정이에요. 맞습니다. 조금 어감이 좀 서로 안 맞는 건데 민생투쟁이고 또 대장정인데 그러면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논란이 촉발돼서 이른바 청와대 독주 저는 이제 독재라는 규정에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청와대 독주 여당의 일방통행식 독주에 반발해서 장애로 나간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생투쟁이라고 했으니까 예. 이 18일 동안에 이걸 일정을 마감하면은 민생과 관련한 그러면 황교안의 어떤 대안 또 민생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대안 이런 걸 한번 제시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 아까 우리 하팀장도 이야기하셨지만 가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실정을 비판하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예. 민생투쟁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아 나의 아이디어는 이거다. 나의 정책은 이거다. 이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해서 예. 국민들 앞에 제시해 주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았나 싶겠습니다. 예, 하팀장. 예. 사실은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전국을 돌았잖아요. 그런데 예. 그것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왜냐면, 그렇습니까? 예, 황교안 대표는 사실 이번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방 달랑 하나 메고 백팩. 가더라도 네. 뭐 그냥 거기에 있는 민경욱 대변인이나 겨우 한두 사람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대동하고 다닌 거거든요. 예. 매우 소규모로 하고 잠도 뭐 노인정에서 자고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자고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의 어떤 그 서민들의 얘기를 듣는 과정이었지 예. 자유한국당을 지지세를 확산시키고 세몰이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런 어떤 황교안 대표의 행보가 바로 지지율에 영향을 주거나 뭐 이걸 올리거나 아니면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주지는 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뭔가 견제구를 계속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잊을만하며 황 대표를 겨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혹시 그 황교안 독주에 대해서 혹시 초조함을 주고 계십니까? 천만에. 아, 초조함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때 내가 독주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황교안 대표가 잘 될까봐 겁난다.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와, 아, 이 진짜 기계가 맞는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였군요. 예. 황교안 독주에 초조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천만에! 단호하게. 단호하게. 자, 김민지 기자. 네. 홍 전 대표가 어제 또 소셜미디어에 말이죠. 이 뭐 황교안 대표를 또 겨냥하는 뭐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고건, 이회창 전 총리를 거론하면서 이 관료 출신들의 한계점을 쭈루룩 나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쿠야. 뭐 안전한 길로만 가지 모험을 하려 하지 않는 것, 뭐 지나친 엘리트 의식 등등 다섯 가지를 좀 짚었는데요. 1번을 한번 보시면 병역 의무로부터 좀 자유스럽지 못했다라고 콕 집어서 1번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총리 출신들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뭔가 황교안 전 총리, 총리 출신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예, 건데요. 예.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는 또 다른 글도 올렸습니다. 뭐 패스트트랙에 대한 한국당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점을 비판하면서 때일은 대권놀이에 심취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날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요. 조금 첫 번째 그 그래픽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관료 출신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상 황교안 대표 겨냥한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고건, 이해찬 저 두 분이 다 총리 출신인데 대권 출마했다가 다 실패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건 총리는 대권까지 본선까지 못 갔고 네. 이해찬 총리는 본선까지 가서 실패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리 출신이라는 게 이제 관료로 출발해서 장관, 뭐 시장, 그 다음에 총리까지 해서 대선 후보까지 이제 그 시도를 했다가 다들 예. 실패한 건 이제 팩트가 맞습니다. 맞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는 저 다섯 가지의 공통적인 그 사항을 지적하면서 아마도 황교안 총리도 저 다섯 가지에 다 해당이 될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1야당 대표를 하고 있지만 예. 아마 대선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암시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당연히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래되지 된 일도 아니에요. 네. 이 황교안 대표 이전에 홍준표 대표가 사실 자유한국당을 다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 나갔고 그다음에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치렀고 그런데 사실은 황교안 대표 체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지금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보면 잊혀진 인물이 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아마 아까 초조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탄지기 신우가 뭘로 봐서는 마음속으로 내심 조금 좀 생각을 좀 다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 팀장 이게 보면 예.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 조사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범야권 이제 차기 주자들을 쭉 모아놓고 지지율 조사를 돌려보니까 황교안 전 대표는 29.9, 홍준표 전 대표는 4.4예요, 4.4.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갈 길이 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의 지지도 차이가 예닐곱 배 이렇게 나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심정적으로는 상당히 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홍 대표가 이 지적한 다섯 가지 사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 맞는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황교안 지금 현재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만약에 집권을 해야 된다 그런다면은 이 홍 대표가 지금 얘기한 다섯 가지를 예.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이거를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그 수치만 놓고 보면 이제
뭐랄까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약간의 조바심이 날 수 있는 거겠죠. 자, 홍준표 전 대표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달 3일인가요? 유시민 전 이사장하고 유시민 이사장. 예, 유시민 이사장과 뭐 유튜브 대전도 동시에 같이 방송하면서 뭐 이렇게 배틀을 또 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김민지 기자, 네. 그 지금 김정숙 여사의 황교안 대표 외 악수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당 내에서 이 악수패싱과 관련해서 또다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민경욱 대변인이 어제 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악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왜 그날엔 또 악수를 안 하셨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 10주기 추도식에서 좀 인상, 뭐 눈길을 끄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네. 지금 부시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옆에 김정숙 여사가 앉아 앉았는데 사실 여기서도 악수를 좀 지나치는 패싱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 권양숙 여사와 악수한 뒤에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하느라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청하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 이제 장면과 함께 지금 누리꾼들이 많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게 사실 민망한 사진이죠. 그러니까 예. 뭐 물론 이제 부시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다 악수를 하는 게 좋겠지만 저 상황이 우연히 지금 옆에는 한명숙 전 총리로 보이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한명숙 전 총리가 눈이 마주쳐서 손을 먼저 내미니까 당연히 그쪽에 악수를 하러 손이 가죠. 그 타이밍에 뭐 김석규 여사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좀 민망한 소리 되긴 했습니다만 물론 저걸 가지고 또 민경욱 대변인이 지난 5.18 기념식 때 있었던 이런 악수패싱 논란을 다시 하는 게 좀 득이 될지 뭐 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아, 영부인도 영부인이 이전에 자연인이다. 자연이니까 5.18 기념식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무언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악수를 패싱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어허.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뭐 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자기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공식 기념식 행사이고 그 자리는 자연인 김정숙 여사로 오신 게 아니고 영부인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영부인으로서 협치와 통합의 자세를 보이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았다는 말씀이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은 처음부터까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수를 패싱함으로써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영부인은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대통령의 영부인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설사 패싱하고 지나갔더라도 오히려 영부인은 자유한국당 대표를 악수를 해주는 것이 잡았어야 국민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모범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박팀장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근데 저거는 패싱이라고 예.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부시 대통령이 만약에 그 일부러 뭐 안 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적어도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일부러 예. 외면한 걸 패싱이라고 하는 거지. 예. 저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저건 문제 삼을 일도 아니고 저건 뭐 논란이 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